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이르면 내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일과 13일이 유력한데요. 자, 10일이 되면 바로 다음 날인 주말 찬반 집회 세대결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13일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라 헌재 앞이 소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가 일간지에 실은 광고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래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르면 내일쯤 선고 기일을 국회 측과 대통령 대리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데 헌재는 탄핵 찬반 세력 간 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의 진행 사항과 파장 완화 등까지 고려해 선고 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9일과 10일이 유력한 가운데 선고일이 10일이 될 경우 바로 다음 날인 주말 도심 집회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당일인 13일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맡고 있는 이선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가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개선을 위한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